자, 임남훈 작가의 그 인물 시리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. 아, 네. 저는 인물을 그리는데요. 겉모습보다도 내면에 치중해서 그거를 그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그리는, 그리기 위해서 관상과 이제 손금도 같이 겸해서 이제 인물을 그립니다. 그래서 좀 더 겉모습이 아니라 좀 더 좀 내적인 면을 그리고 뿜어져 나온 아우라를 표현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작가입니다. 그러면 그 인물 소재, 네.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? 대부분 제가 이제 보고 봤는데 이제 첫인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개로 받았을 때 어떤 정도의 길을 걷고 어떤 얼굴에서 이렇게 좀 어떤 아우라가 좀 뿜어져 나오시는 분들, 보통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모델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네. 대략 그 모델을 몇 분이나 쟀어요? 대략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한 500여 명의 그 모델로 작업을 했는데, 좀 특이하거나 기억에 남는 그 모델이나 인물은? 배우 전도연 씨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최근에, 외국에 가서 그린 분이 거의 최초였던 분인데, 이제 감독, 서극 감독, 예, 그 선생님도 기억에 되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작업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나 뭐 특이한 점, 뭐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 잘 안 되고 잘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마무리를 해요? 보통 처음 이제 모델을 딱 대면하고 인터뷰를 되게 길게 하는데요. 거의 그때 이제 그림의 완성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작업할 때는 그 완성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무리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어떤 작업 계획이나 그리고 이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는 메시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 이제 그 고민하는 단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우리 옆에 있는 작품에 관한 좀 이야기 좀 해줘요. 지금 이 모델은 이제 남성미술관 관장님이신데요. 되게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의 70년 평생의 이제 그런 어떤 길을 좀 깊이 있게 표현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좀 그 전하고 그렸던 그런 어떤 또 테크닉이나 아니면 스킬 같은 것도 좀 여기 관장님만의 어떤 아우라에 맞춰서 하고 싶어서 좀 다른 그림하고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눈에서 좀 많이 뽑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좀 더 건강하시고 좀 더 오래 장수하시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. 네, 이 작품은 이 모델분은 되게 느껴지는 게 눈빛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눈빛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 모델과 조금 약간 좀 다른 느낌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모델을 처음 마주쳤을 때 그 인상과 그 아우라 느낌을 저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눈빛이 아직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